안녕하세요, 가지입니다. 오늘은 은근히 쓸모있는 캠핑용품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. 캠핑 다니면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은근히 쓸모있고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. 자, 3등 빠밤, 간이 화장실입니다. 네이버에서 개당 1,000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고 요 봉투 안에 4개가 들어있어요. 한번 까볼게요. 용량은 600cc짜리예요 그래서 요 지퍼팩을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응고제가 들어있어요. 요 비닐은 까는 게 아니고 그냥 요대로 두고 볼일을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바로 소변이 젤리처럼 변해요. 그러면은 요 지퍼를 다시 닫아서 바로 이대로 버리면 됩니다. 일반 쓰레기에.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시범을 도와줄 토마토 조교를 모시겠습니다. 토마토 조교!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토마토 조교입니다. 소변을 보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콸콸콸콸. 제가 이 정도는 됩니다. 네, 젤리처럼 변하고 있죠? 이렇게 젤리처럼 변하면 이렇게 기울여도 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지퍼를 조이면 끝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노지로 캠핑 가셨을 때나 백패킹 가셨을 때, 화장실이 멀리 있는 사이트 가셨을 때 저희처럼 사용하시면 진짜 유용한 제품이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유용한 일회용 간이 화장실을 은근히 쓸모있는 캠핑용품 베스트 3로 추천드립니다. 자, 2위는 빠밤,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도끼입니다. 인터넷에서 제일 싼 도끼 제가 산 거예요. 한 10,000원 정도 줬고, 이 도끼는 저희가 장작을 이제 잘게 쪼개서 불쏘시개 만드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. 도끼 말고 같은 용도로 바토닉 나이프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저렴한 도끼를 선택했고,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캠핑하는 감성이 있잖아요.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. 저희가 이걸 많이 사용해가지고 날도 많이 닳고 약간 보면 휘었어요. 근데 요거 날 닳았을 때는 요 도끼 살 때 주는 그 숫돌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캠핑장에 있는 돌로 가셔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내리친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. 이 남자분들이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. 진짜 잘 쪼갰어. 이런 얇은 걸로 해야 불이 잘 붙어요. 불을 붙여보자. 1분도 안 돼서 불이 붙은 붙었어. 것 같아. 응. 도끼 쪼개는 재미도 있고 불도 빨리 붙고 그리고 가스도 아끼고 진짜 은근히 쓸모 있습니다. 도끼가 저희들이 쓰기도 재밌지만 접대캠 할 때 캠핑 체험용으로 진짜 최고예요. 은근히 쓸모있는 캠핑용품 1위는 빠밤,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, 센서등입니다. 요게 온으로 하면은 후레쉬처럼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토로 해놓으면은 센서등 모드가 되는 거고 요게 센서거든요. 요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색 온도가 6000이 있고 3000이 있어요. 3000으로 하면 요렇게 노란 불빛, 6000으로 하면 이렇게 밝은 하얀 불빛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요 센서등 10,000원이에요 10,000원. 그리고 요 뒤에는 자석이 있거든요. 폴대에다가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센서등을 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는 센서등으로 쓰다가 화장실 갈 때는 탁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죠. 해결책 고민해보고 다시 통화하자 해야겠어. 단점을 뽑자면 이제 이게 자석이잖아요. 이제 이 자석을 폴대에 붙여놓고 붙였다 뗐다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 이 자석이 안 붙는
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냥 전실에 그냥 뒀다가 센서 등으로도 쓰고 프레쉬로도 쓰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단일 랜턴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밝기가 아쉬워요. 그래도 뭐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쓰기에는 충분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부피도 별로 차지 않아서 이 정도는 하나 구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은근히 쓸모있는 캠핑용품 3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절대로, 정말 절대로 광고 아니고요. 이 제품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보셔도 은근히 쓸모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